예,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중에 강릉에 좀 갔다 오는데 얼마나 쏟아붓는지, 그렇지만 이 와이퍼로 빗줄기를 이리저리 몰아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많이도 보이지 않지만 다행히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어요? 길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가면은 또한 걸음 보이고 한 걸음 보이고 그래서 이곳 집까지 무사히 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의 빗줄기, 믿음의 손으로 떨쳐버리고 또 근심, 걱정의 빗줄기도 떨쳐버리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길이 아닌 곳을 달리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빠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할 텐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우리 하늘 집까지 꼭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날씨 좋은 날 운동하고, 날씨 좋은 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겠죠? 그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먹구름 끼고 비 오는 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걸어가는 속도가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한국 뉴딜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어제 신문에 보면은 이 경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겠죠. 또 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달리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그 기업들의 서열은 뭐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의 시기에 앞으로 몇년 사이에 이 재계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긴장들을 해요. 힘들 때 뒤처진 사람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또 고통과 통증에 먹구름이 밀려오는 이때 평상시 걸어가던 인생의 발자국보다도 더큰 능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 속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엄청난 깨달음이 있고 또 하늘 가는 길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너무나 많은 이 질병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질병들 다 무찔러 이기고 여전히 질병 없는 그 하늘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14%가 30대 이상 성인들 중에서는 14%가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명당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넘은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민 질병이 됐어요. 특별히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적은 편일까요? 많은 편일까요? 아주 아주 많은 편입니다. 밥을 위주로 먹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밥이 소화되면 흡수돼서 혈관에는 무엇으로 흡수가 돼요? 포도당. 네, 당뇨는 무엇보다도 혈관에 포도당이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칼로리가 있는 것을 주어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밥을 안 먹었으면 한국 사람들은 밥배가 따로 있어요.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전체 칼로리 중에서 한 70% 정도를 이 탄수화물로 먹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좀 재분배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당뇨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치료할 수 있을지 이미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뿐만 아니고 아직 당뇨가 없을지라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당뇨가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예방법을 미리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당뇨병 완치를 위한 원인요법과 3대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진행되던 합병증까지 아듀 할 수 있고 이 안녕을 구할 수 있는 3대 처방을 살펴봅니다. 어제 살펴본 것은 당뇨병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흐르도록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문제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많이 먹으면 혈관의 포도당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병행되지 않는 한은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인풋 들어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밥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당뇨 환자들은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이 식단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포도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밥은 가능하면 반절 이상 줄이고 대신 뭘 조금 더 먹으면 좋겠다? 콩 종류를 조금 더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칼로리는 똑같을지라도 아미노산치가 올라가지 포도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고기를 먹으면은 이 인슐린 공장이 파괴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섬유질이 많이 있는 식사를 하면은 섬유질 자체가 이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식이 처방을 배우고 이게 입에 아주 맛있도록 습관이 바뀌어지면은 오히려 당뇨가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고혈압이든지 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까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는 남들처럼 비슷하게 포도당을 넣어줬는데도 왜 혈관의 포도당이 넘쳐나서 당뇨가 올까? 쓰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특별히 운동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들어가게 하고 써줘야 되는 아웃풋,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이 습관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일 삼아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의 생활 구조 자체가 에너지를 별로 쓸 게 없어요. 뭐 걸핏하면은 차를 타고 예전에는 시장 한번 가려고 해도 학교 한번 가려고 해도 보통 한 시간씩 다 걸어 다니는 구조였기 때문에 뭐 먹은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조적으로
움직임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당뇨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 당뇨병 완치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운동요법입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이상 쭉 계속하면은 운동의 효과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에너지를 태울 때는 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굴뚝에서는 뭐도 올라와요? 연기도 나오듯이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질 때 ATP라고 하는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굴뚝에서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이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는 쇠까지 녹슬게 하고 망가뜨리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운동의 치료 효과도 있지만 한 시간 이상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직업 군별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빨리 늙고 빨리 죽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제일 수명이 짧아요. 활성산소가 하루에 10시간씩 달리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60 넘은 사람들 보면은 운동선수들은 피부도 빨리 늙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매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한 시간 이상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은 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약이 몸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엔돌핀이 쏟아져 나와요. 마약을 한번 먹으면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계속 사 먹어야 돼. 중독이 되니까. 그래서 마라톤을 한다든지 너무 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 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는 이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몰라요. 엔돌핀에 중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 정도 뛰어야 운동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서 운동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보면 얼굴부터 벌써 늙었어요. 건강에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운동은 파워 워킹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달리기도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걷는 산보는 질병 치료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 자기 힘껏 빠른 속도로 걷는 파워 워킹이 제일 질병 치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일주일 해가지고 평생 잘못 먹고 살아서 생긴 병이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로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해봐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잘못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만 생활을 바꿨더니 약을 끊고 혈당이 내려가네. 아니 정상이 돼?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후유증이 없는 약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죽을 짓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면은 당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좋아지고 세포 자체가 근본적으로 젊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각을 바꾸고 또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평생 그 바꾸어진 생활 습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 하나를 딱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은 아니에요. 백투에덴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생활 습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쳐주면서 생활 습관병을 치료하는 그런 훈련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뵐 정도로 시간을 좀 여기에서 보내면 집에 가서 쉬운데 머리에서 제일 먼 여행길이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그래요? 가슴까지 가는 것.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보다 더 먼 여행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생활 습관까지 가는 길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해보면 매번 느끼는데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아,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서 딱 5분만 들으면 캐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생활습관 바꾸는 것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것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투에덴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같이 생활을 하면은 그 어렵다고 하는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이 정말 완치가 되고 합병증까지 치료가 되기를 원하면은 인슐린을 끊어야 됩니다. 한 번에 끊기 어려면 단계적으로 끊더라도 인슐린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슐린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서는 혈당을 꼭 집에서도 체크하라고 그러죠. 근데 병원에서는 식후 2시간 돼서 재는 혈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식후 2시간 혈당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공복 혈당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지금 혈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백투에덴과 병원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서는 혈당을 재는 목적이 뭘까요? 인슐린을 맨날 똑같이 맞는 게 아니죠. 잔치집에 가서 막 두 그릇을 먹었으면 좀 더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당이 틀려요, 매일.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인슐린을 좀 줄여야 되나? 조금 더 맞아야 되나? 요걸 정확하게 계산할수록 합병증이 나타나는 시간이 좀 늦춰져요.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혈당이 막 300인데도 안 맞고 있어. 그러면 합병증이 빨리 나타납니다. 어쨌든 피가 끈적끈적해졌으니까 합병증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슐린을 먹으면서 하세요. 그때는 치료에 도움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합병증과는 관계가 있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혈관에 혈당이 200 이상 흘러다닌다. 그러면은 혈관에 이 포도당이 너무 바짝바짝바짝 붙어다니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 조직들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면서 얘들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요. 그냥 인슐린을 먹어서라도 한 100 정도 유지를 해주면 치료는 아니지만 그날 합병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는데 아무리 혈당을 인슐린으로 잘 조절해줘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언젠가는 틀림없이 합병증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인슐린을 끊고서도 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끊고서도 혈당이 정상이 되도록 해주면 인슐린 없이 혈당이 정상이 되면 진행되던 합병증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을 끊고서 혈당이 정상이 되게 해주는 비결은 뭘까? 이 약 없이 인슐린이 정상이 되려면 일단은 인풋 쪽을 줄여주면 되겠죠. 먹는 쪽을 배는 안 고픈데 딱 들어가 보니까 포도당은 얼마 없다. 이게 비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것을 칼로리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장은 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디다가 센서를 맞춰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위장에 무엇인가 부피적으로 가득 찼으면은 배가 부르다는 이 센서를 눌러줘요. 칼로리는 보지 않습니다. 부피를 봐요.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같은 부피 속에 칼로리가 조밀조밀조밀 들어있어서 칼로리 밀도가 높은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배가 부르도록 그냥 뭐 아주 한 사발을 먹었다. 그러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양배추를 그냥 한 소쿠리를 먹었어요. 일본말로. 분명히 부피적으로 위장이 채워져서 배는 부른데 딱 보니까 칼로리가 듬성듬성 들어있어요. 칼로리 밀도가 낮아요. 분명히 배는 부른데 포도당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낮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왜 식전 공복 혈당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백투에덴에서 목적은 인슐린 맞지 않고서도 혈당이 정상이 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인데, 혈당은요 24시간 시간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딱 2시간 있다가 쟀어요. 이론적으로는 제일 혈당이 높아야 되죠. 그런데 그때 100이었는데 새벽에 재보니까 180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자다가 뭐 꿈속에서 뭘 먹어서 그런가요? 야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혈관으로 흡수된 이 포도당이, 이 위장에 들어간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언제 혈관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먹자마자 한두 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계가 좋아서 밥을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일정하게 조금씩 나누어서 흡수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저녁에는 게을러 뭐 그 다음 먹을 때까지만 처리해주면 되지, 이렇게 이를 뒤로 밀어놓는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그래서 24시간 리듬으로 봤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딱 쟀더니 100이다. 인슐린을 맞지 않고 100이다 그러면 청소를 아침에 했든 점심에 했든 저녁에 했든 하여튼 하루 단위로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혈당을 조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힘만 가지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들한테 너 엄마 올 때까지 여기 방 깨끗이 청소해 줘야 돼. 그러면 용돈 2만 원 줄게. 근데 아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말 들은 김에 청소해놓고 깔끔한 분위기에서 놀자. 이런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그냥 신나게 하던 게임 끝까지 하고 엄마 오기 30분 전에 후다다다닥 해서 맞춰놨어. 어쨌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투에덴은 하루 종일 외부의 인슐린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혈당을 다 조절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체크업하기 위해서 혈당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식전 공복 혈당만 정상이면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뭐 200이 올라갔던 그건 다 중간 잠깐 있을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00이 안 됐다. 밥을 더 줄여야 되나? 그런데 아예 안 먹어도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순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100이 안 됐으면은 그것을 낮춰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걷는 거죠. 걷는 것, 발자국 숫자만큼 혈당은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짜리를 한 번 걸어서 100이 나오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아, 너무너무 당뇨가 오래돼서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내려가는 건 틀림없이 내려가는데 아직도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또 한 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걷는 것으로 혈당이 정상이 되도록 해준다고 하면은 몇 번을 걷느냐만 다르지 약 없이 혈당이 정상이 되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건 인간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정상 혈당이 되고 이렇게만 하면 진행되던 합병증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섯 번씩을 걸어서라도 하여튼 정상 혈당이 되게는 할 수 있는데 밥 먹고 맨날 걷기만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다행히도 제대로 걷기만 하면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데 한 달만 제대로 운동을 해도 두 배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여섯 번을 걸어야 될 사람이 한 달만 지나도 세 번만 걸어도 조절이 될 정도로 이 자연 치유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의학적이고 파워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만 제대로 하면은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만 걸어도 얼마든지 인슐린 끊고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합병증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처방까지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세 번째 처방은 오토파지 치료 처방입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이제 밝혀진 최첨단 의학의 치료법인데 요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어떤 종류의 당뇨병이라도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 혈관의 포도당이 정상보다 너무 높아지게 해주는 먹는 쪽, 쓰는 쪽을 생활습관 바꿔서 한번 치료해보자는 것인데 나머지도 원인이 참 많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 얘가 늙었어요. 얘가 낡았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인슐린을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 그래서 오는 당뇨병은 정말 어떤 병원을 가도 이건 불치병이라 얘기합니다. 그냥 인슐린도 인슐린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일형 당뇨예요.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 세포에 붙어있는 인슐린의 리셉터 초인종이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녹슬어서 안 눌러져요. 이것도 고쳐야만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 포도당을 조금 넘쳤을 때에 저장해주는 저장창고가 망가졌어요. 포도당이 저장돼야 될 간에 기름덩어리만 다 채워져가지고 지방간이 돼버렸어. 그러면 지금 살펴본 원인보다 2번, 3번, 4번 더 많은 원인이 있는데 요걸 해결하기 전에는 당뇨가 치료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나머지 기타 요인을 딱 한 키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치료법이 발견이 됐는데 2016년도에 이 치료법을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탈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치료법이 이제 의학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 치료법으로 노벨상을 받자마자 셀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유명한 생리의학 저널에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2017년 2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당뇨 중에서도 치료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1형 당뇨, 인슐린 만드는 공장이 부실해져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이게 그 오토파지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논문 제목이 Fasting. 무슨 뜻이에요? Fasting. 금식하는 그런 뜻이에요. Fasting. 금식하는. Mimicking. 이건 흉내내는 다이어트다. 절대로 금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밥을 하루 세 끼 먹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2000kcal를 하루 사용하고 2000kcal를 먹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때.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한 900kcal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었으니까 금식은 아니죠. 금식은 아니지만 거의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를 한 거예요. 이름을 아주 멋지게 붙여서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FMD 식사가 이제 많은 학자들에게 사용되는 일반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형 당뇨가 걸려서 췌장의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인슐린 공장이 있기는 있는데 인슐린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실한 세포가 많이 있는 쥐를 가지고 2000이 아니고 한 900kcal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promote, 증진시켜줬다. 무엇을? 이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900kcal를 먹고 900만 썼으면은 이게 딱 앞뒤가 맞을 텐데 2000을 썼어요. 900을 먹고 2000을 걸어 다니면은 칼로리가 얼마가 부족합니까? 1100kcal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그날 파산 선고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업체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코로나 지나가면 좋아질 때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무리하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죠. 버티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돈을 꿔오는 길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몸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살펴보니까 900을 먹고 2000kcal를 써야 되니까 부족한 1100을 어디서 이제 가지고 올까? 그때 이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드디어 켜지면서 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먹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찌꺼기들을 뜯어 태우면서라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세포 뜯어 태우고 또 뭔가 좀 망가진 책상다리 정도 부러진 그런 좀 망가진 조직 뜯어다가 태우고 그러고서 췌장 쪽을 들어가 봤더니 뭐 겉모습은 비슷하게 랑겔한스섬이 나도 인슐린 공장이야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녹슬어가지고 소리만 요란하지 인슐린을 별로 못 만들어내는 폐기 처분해야 될 요 베타세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걸 뜯어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 태웠더니 그 자리가 구멍이 뻥 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이 연구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새로운 베타세포로 대체가 됐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치병으로 알려졌었던 1형 당뇨가 다이아비리스, 1형 당뇨가 리버스, 호전이 되더라.
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가 되면서 아, 1형 당뇨도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로 이게 2017년도에 발표돼서 아주 수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완치를 위한 소망을 던져준 그런 연구 결과인데 백투에덴에서는 이 논문을 보기 전에 요시노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또 알기도 전에 지금부터 한 17년 전부터 디톡스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하게 됐는데 이 논문들을 딱 보니까 단어만 틀리고 용어만 틀리지 방법이 백투에덴에서 행하는 디톡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노벨상까지 받은 이론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해봐서 알지만 병원에서 3분 상담하고 3시간 기다렸다가 3분 상담하는 스타일로는 아 지금부터 한 4일 밥을 한 수저만 먹고 한번 견뎌보세요. 당뇨 치료됩니다. 집에 가서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만 하면은 배고프다 그러고 여기 뭐 울렁거린다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 뭐 사람 잡겠네 그냥 밥 10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사람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겁나서 또 못하고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백투에덴에서는 이미 17년 전부터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이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해왔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 수많은 환자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임상 사례들을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능하면은 부작용은 없고 힘들지 않게 하면서 치료는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2000kcal, 사람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입니다. 2000kcal를 쓰는 이 생명체가 900kcal만 먹이는 것, 이것을 fasting mimicking diet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것을 며칠 동안 했는가 하면 4일 동안 했어요. 백투에덴에서 하는 최소 단위의 디톡스하고 시간도 똑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췌장에 정말 낡아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베타세포를 뜯어서 부족한 칼로리로 태워 쓰면서 살아남는데 그것이 태워 없어지자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연구 실험하기 전에는 베타세포가 거의 낡아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평균 이하로 너무 적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혈당기로 측정해 보면은 혈당은 200, 300 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이 오토파지 치료를 했더니 낡은 베타세포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 젊고 싱싱한 베타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졌고 그 인슐린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다 세포 속으로 넣어줬더니 혈관에는 이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면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이 혈당을 조절하는 치료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인슐린 없이 치료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러자 드디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혈당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미 망가져가던 그 합병증 부분의 세포들도 다시 살아나면서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백투에덴 오토파지 디톡스 프로그램을 처음 할 때
이주성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그 부인도 목사님이신데 첫날 억지로 끌려왔어요. 부인한테 당뇨를 한 30년 동안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 다녀봤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도 당뇨는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인슐린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30년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 합병증이 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고 혈압이 아주 높고 이제 이 혈관의 포도당이 너무 끈적끈적끈적하게 많이 흘러다니니까 피가 떡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 중에서 이분은 여기 눈 망막 부위에 빠른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끈적끈적한 피가 딱 막혀가지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 본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여기 시신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되면서 꼭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뿌연해지면서 시력이 약해져요. 2단계를 지나가면은 칠흑처럼 깜깜한 장님이 된 경우도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그리고 또 허리에 이렇게 척추뼈가 있는데 척추뼈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디스크, 원반처럼 생긴 물렁뼈가 들어있죠. 척추가 360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마다 그 중간에서 원반처럼 생긴 이 물렁뼈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들려고 고개를 숙이면은 요 원반뼈가 부드럽게 뒤로 살짝 빠져주고 다시 일어서면은 자기 자리로 쏙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오면은 이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요 디스크라고 하는 세포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또 당뇨병이 아닐지라도 나이가 들면 여기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요 동맥이 산화 콜레스테롤로 특별히 콜레스테롤 많이 있는 장어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혈관벽에 자꾸 달라붙어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증이 걸려요. 젊어서는 100% 피가 디스크 물렁뼈로 공급을 해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안에 자꾸 덕지덕지 달라붙다 보니까 30%밖에 피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지만 다 일반적으로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꽃나무가 심겨져 있는 화분에다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지극정성으로 물을 뿌려줬어요. 참 포동포동하고 빛이 나고 윤기 있고 건강하지요. 그런데 미국 여행 한 몇 달 갔다 왔더니 한 3개월 동안 물을 안 준 거 아니겠어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희마리가 없어. 빛이 때깔이 틀려요. 그리고 쭈글쭈글해지면서 입이 벌써 이렇게 굽어지지요. 근데 다행히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 자식 아픈 것처럼. 그래서 막 열심히 물을 줬어요. 너무 늦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꽃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신기할 정도로 쫙 펴지지 않습니까? 모든 세포는 똑같아요. 이 디스크 세포도 우리가 디톡스를 하면은 그 부족한 칼로리를 여기 혈관에 왜 필요 없는 산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그걸 뜯어서 태웁니다. 혈관이 30%로 좁아졌다가 다시 90%, 100% 청소가 되면은 물을 100% 다시 공급을 해주는 꽃나무와 같이 그 푸석푸석해지던 물렁뼈가 다시 살아나는데 얘가 좀 푸석푸석해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물건을 들려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끙 하고 들었더니 요 디스크가 뒤로 빠져졌겠죠. 다시 허리를 세우고 물건을 내려놓으면 빠졌던 이 디스크가
부들부들하다라고 하면 자기 자리로 쏙 들어가면 끝인데 얘가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서 유연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삐져나오고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신경이 흐릅니다. 삐져나온 디스크가 딱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오는데 이게 디스크예요. 그리고 또 얘가 푸석푸석해지니까 마찰할 때마다 탄력이 떨어져서 잘 달아버리겠죠. 달아서 주저앉으면 척추협착증입니다. 신경이 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신호를 보내는 한쪽 다리 발가락 끝까지 잘 아프면서 안 움직여 좌골신경통에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골신경통 디스크로 한쪽 다리 질질 끌고 겨서 들어온 사람들, 이 도저히 통증이 심해서 안 되겠다, 수술 날짜 받아놓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디스크 이저 오토파지 딱 한 날 한 다음에 완전히 허리도 펴지고 비룡폭포, 토항성폭포까지 달려갔다 와도 괜찮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이 디스크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경험자들 많을 거예요. 칼 함부로 대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잘라내면은 신경 부위로 돌출된 거 잘라내면 통증은 없어져요. 그러나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 다음 것도 삐져나올 수도 있고 계속 재발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요 오토파지 치료를 한두 달만 하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아주 중증 환자들도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노벨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증명된 최첨단 의학치료법인 거예요. 뭐 이렇게 안수했더니 낫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분은 하도 유명한 병원을 다니면서 불치병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아 눈이 이래 아이고 그건 뭐 당뇨로는 합병증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백퇴됨 디톡스를 한다는 신문을 보고서는 이제 제가 하던 그 미국의 힐링센터를 우리 김장노님 아드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부인이 여기 한번 가보자. 증상만 제거해주는 데가 아니고 원인을 뿌리채 뽑아주는 데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가보자. 근데 이분은 거기를 왜 가느냐. 그때는 이런 힐링센터가 없어서 호텔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 유명한 병원을 가도 안 나섰는데 호텔 가서 이게 어떻게 치료된다고. 안 가. 그랬는데 이 사모님은 뭐가 꽂혔어요.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앞자리 안 앉고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이번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귀찮아. 자기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 보고 당신이 내 것까지 해. 안 나오는 거예요. 엎어져 있어. 아 그런데 하루 이틀 억지로는 했지만 혈당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저혈당이 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인슐린을 끊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을 끊고서는 절대로 저혈당이 안 옵니다. 인슐린을 먹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니까 어떻게 끊었지? 아, 끊었는데도 한 3일 지나니까 정상혈당이 나오고 이게 인슐린 끊고 정상혈당이 나오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막 만보를 걸어 다니는 거야. 한 100m만 걸어도 주저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고 통증이 있으니까. 그러고 또 한 100m 걷고 이런 분이 어느 날 그냥 1만보를 단숨에 걸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안개가 싹 걷혀지고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약 끊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허리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인슐린 30년 된 사람이 끊고 혈당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집에 간 다음에 3개월 있다 다시 오셨는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당뇨병을 백퇴된에서
완전히 치료가 된 다음에 동네 이 파크를 걷고 있는데 이 뇌졸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길래 당신도 백퇴대는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믿어서 차에다가 이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자기가 하루에 먹던 약봉다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몇 가지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지금은 백퇴대를 하고 요거 하나도 안 먹고 혈압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뭐 혈당도 정상, 다 정상입니다. 그럼 조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혈당이 정상인 것을 좀 자랑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따리 들고 또 한번 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증상을 처리해주는 대증요법으로는 죽을 때까지 잘라내도 뿌리가 살아있는 한은 끝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뿌리를 원인요법을 통해서 뽑아버리면은 얼마든지 근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 일주일 만에 다 치료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예, 자연요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김 장로님 어제는 죽는 줄 알았죠? 119 타고 가봤자 가느라고 고생하고 그거 약으로 하려고 하면 또 하루 저녁 자야 돼요. 근데 뭐 한 10분이가 10분 정도 지나면 딱 끝나잖아요. 자연요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한 달 내지는 이 적혈구가 완전히 100% 바뀌어지는 4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솔직히 뭐 그냥 설악산 구경이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한 반절 이상 돼요. 언제고. 왜? 누군가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 설악산 공기는 좋겠지 뭐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거기로 가자 이렇게 와서 잠깐 들어보면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은 그냥 증상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인생 후반전을 가장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한 번 정도는 오래 쓴 건물 리모델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리모델링을 할 때는 몇 천만 원을 쓰는데 자기 몸 리모델링을 할 때는 천만 원도 아까워하지 못해요. 이 계산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도 오래 썼으면 한 번 정도 보링을 해주고 아주 정말 산뜻하게 운전을 해야 되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정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나머지 여생을 질병 없이 또 통증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